다이어트를 성공하고부터 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가 사랑받기 위함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요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화력을 개선하자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녀. 덕분에 아이들에게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다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성장기이기도 하고 저희는 탄수화물에 대한 제한을 잘 두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푸짐하게 항상 먹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섭취해도 제가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소화력이 호전되면서 넉넉한 식사도 부담 없이 즐기게 된 그녀. 좀 맛있을 것 같아. 먹어자. 뭐가 제일 맛있나. 먹어자.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순탄치 않았던 그간의 시간들. 역시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 비가 온 후 땅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죠. 오랜 노력이 안겨준 건강한 변화들 덕분에 소화 걱정 없이 먹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은주 씨. 제가 위장염이 심해서 고생했거든요. 잘 때 위경련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위장염 걱정이 없어요. 게다가 장이 건강해지니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체지방률과 복부지방, 내장지방률 모두 정상 범위를 회복한 은주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 소화력 잘 챙겨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카운트 요소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고갈되는 효소를 보충해준다면 소화와 장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6주 동안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게 한 결과 복부 팽만감과 통증이 감소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체지방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16주간 카무트 효소를 섭취한 결과 체지방량이 3.7%, 중성지방이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친숙한 세 가지 균주로 천연 발효시킨 효소라 더욱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양한 곡물을 발효시켜 효소를 만드는 것과 다르게 카무트 효소는 오로지 카무트 단일 종자로만 생균을 발효시킨 천연 발효 효소로서 체내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카무트 효소의 탄수화물 분해 능력을 전분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전분을 따뜻한 물에 넣어 풀어줍니다. 그럼 꾸덕꾸덕하게 뭉쳐져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카무트 효소를 넣어 섞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묽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을 순식간에 녹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방 시기에 카무트 분말 가루를 첨가한 실험군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의 평생 숙제, 다이어트.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 크다는 3명의 주부들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보름 동안 식단 관리부터 운동, 그리고 카무트 효소를 섭취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주 후 만난 세 사람, 똑같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김미애 씨는 체지방률이 5.9%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노봉희 씨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으며 높았던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 범위에 안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염증 수치 모두 감소했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피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카무트 효소에는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셀레늄은 지방 성분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이어트로 인해 피부가 처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도 있는데 셀레늄이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카무트에는 다른 곡물에 비해 항산화 영양소인 셀레늄이 풍부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탄수화물 흡수를 차단하거나 지방의 흡수를 차단하는 방법은
신체 흐름을 방해하고 역행하는 방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닙니다. 효소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보충한다면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분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대사활동과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서 장내 세균총 개선에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무트 효소 섭취 후 염증성 장질환, 질병활동 지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카무트 효소로 만든 식품을 섭취한 후 항산화 및 항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화력을 높여 다이어트를 돕는 카무트 효소, 어떻게 먹어야 현명하게 먹는 걸까요? 카무트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과다 섭취할 경우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1일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시고 임산부나 특정 질환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